이런 늑대 같은 귀를 가지고 있어 밖으로 나설 수 없으니까 저런 소문이 돌 법도 하지. 하지만 이제 곧 이 저주를 풀 날도 머지 않았어. 정말 제가 저주를 받은 건가요? 어바마마, 아바마마.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주를 풀러 깊은 숲에 다녀오겠습니다. 분명 성년이 된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깊은 숲으로 가면 저주를 풀 수 있다고 하셨지요.
그 숲에서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준 사람을 만났어요.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저주를 풀고 싶어요. 더 이상은 멸시받고 싶지 않아요. 성 안에, 아니, 이 나라 안에 저를 피하지 않는 이가 있나요? 제가 이대로 지내면 왕이 되어서조차 그 누구도 저를 따르지 않겠죠. 꼭 저주를 풀고 돌아올게요.